하루에 3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역발상 공략으로 승부하는 이동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8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증시가 폭락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코로나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되었고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 하락 출발 후에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수혜주와 무선 충전 테마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국내도 동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등 대출정보 회사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전기차 GV60에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관계사가 기능 구현을 하는 유라테크와 기존 무선 충전 테마로 관련사인 아머센스, 동약 EMP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투자자분들을 위한 오후장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난번 잭슨홀 미팅 전후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지표 바포와 발표와 함께 대자뷰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는 8월 미국의 CPI에서 23% 정도의 비중으로 포함된 렌트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요. 시장은 실망감과 함께 연준의 긴축 강도 걱정에 크게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0.5%와 0.75% 금리 인상 걱정을 하던 시기가 이제는 0.75%와 1%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시기지만 과연 4% 이상의 금리를 쉽게 경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국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상 변곡점이 될 수 있는 FOMC 회의 이전에 선반영되는 하락은 회의 발표 이후로는 재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될 듯합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으로 최소한의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계속된 추격 매매와 불필요한 매매 횟수 증가는 오히려 손실을 키우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되시거나 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최근 하반기 해상 운임 지수가 내려가면서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제지 관련주 정도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 반복적으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